좋아하는 실화입니다. 이번 전라도 여행에서 만드는 너무 매력적인 섬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면적이 약 396제곱킬로미터, 전라남도의 3.23% 차지하고 있네요. 도서가 265개, 유인도가 55개, 무인도가 210개. 완도네시아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도네시아. 한편에 있는 섬은 주도 천연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섬 모양이 구슬 같아요. 주도라고 불리며 이곳에서는 구실잡 감나무, 후방나무, 감탕나무, 황칠나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도의 상록수림은 우리나라 난대림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식물 생태 역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을 하고 있어 사랑의 섬, 하트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팔도다방, 라라 가요방, 아주 정겨운. 완도 타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예를 한눈에 완도 타워는 첨탑까지 76m이며 지상 2층과 전망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완도타워 외부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는 환상적인 야경과 레이저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가는 방법은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곳에 가는 짚 라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데? 길이 없는데.